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짧게 합니다만은 핵심적인 부분만을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정리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조금 더 진보된 말씀을 제가 나눌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자유의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 자유의지는 내가 내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에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의지, 이것을 자유의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틀렸다는 것을 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도 알은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보면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 여자를 선택할 거냐 저 여자를 선택할 거냐 결혼할 때 말이죠. 이 남자를 선택할 저 남자를 선택할 거냐 되게 자유의지가 있겠죠. 그죠? 예. 네. 그런데 이 여자를 선택할 거냐 저 여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선과 악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선과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의 자유지라는 것은 선과 악의 선택이에요. 선과 악의 악이 아닌 것을 자유지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자유지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선과 악을 생명을 택할 거냐 사명을 택할 거냐 이런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망이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죠. 그렇죠? 이것이 자유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유도 있었어요. 이것을 좀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바람은 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만약에 잘못된 데 빠졌으면 구출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을 원하시지 선을 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악을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사탄 마귀는 선도 취하고 악을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스스로 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악을 택하지는 않았어요. 뱀으로 사탄이 미혹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속과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넘어간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과거에는 내가 선을 택해도 문제없는 것이고 악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하고 느낀 것은 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너에게 주었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를 선택해라. 내 말에 순종하라. 이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악을 택해서 죽어버려라.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 걸 좋아할 부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내 의지대로 너를 만든 게 아니고 너의 자유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유지를 준 거죠. 어떤 사람은 제가 자유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께서는 자유지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 몰랐을 거네.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맡겨둔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따먹으면 따먹은 대로 안 따먹으면 안 따먹은 대로 하나님의 길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 몇 살이 지났을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아마 아담이 1억 년은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억 년을? 1억 년은 아니겠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932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서 10번을 하면 1억 년이죠. 그죠? 1억이 그러지 않나요? 1000년을 10개 하면 1억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1억 년을 살았을 것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긴 있겠다. 그러면 결국에 그걸 뭘 말해주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스스로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자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지라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자유지는 뭐냐면 너가 선을 행하고 너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을 원했더라고요. 오늘날에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자유지죠. 우리가 누가 등 떠는 사람 없어요. 예? 죽여버린 사람 없잖아요. 안 간다고. 우리 자유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은 그 자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도덕적 계명이 일주일에 한 번은 영혼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이 어떤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을 우리 스스로 어기라고 자유지를 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최소한의 장치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기 위한 방법의 고육지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임시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만약에 붙잡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죽을 거니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적인 조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적인 조치를 우리가 오늘날 자유지가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오늘 결혼식에서 난 가봐야 되겠어. 장례가 있어서 가봐야 되겠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방향으로 쓰려고 하는 자체가 이것이 사망이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나는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을 나는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죄를 감당하지 아니고 부모가 자식의 죄하고 관계없다는 건 물론 어느 정도 관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까지 연결되진 않아요.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주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한 그런 저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회개를 함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되면 부모가 3대, 4대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속죄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있으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인 것이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위한 영원을 위한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스스로 내가 가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킬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선악과를 따먹을 거냐 말 거냐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따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위해서 선택한 것 가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고통을 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옷이 안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죄는 벌어야 되지만 우리를 벌어서 영혼은 지옥 가는 것이 마음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대신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성취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희생,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이 안 치러도 됐을 건데 우리가 범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얼마만 많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범죄한 것 때문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은 더 깊어지고 커진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두 가지가 선택이 돼 있었지만 그 선택지도 결국에 보게 되면 생명을 위하여 선택하라고 남겨준 선택지였지 그것 갖고 죄를 지어서 영혼이 지옥 가기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선택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죄를 지으면 내가 지옥을 선택한다는 각오를 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자가 결국에 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아직 없는 상태, 어떤 유혹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외부적인 요소, 뱀이, 마귀가 와서 꼬임으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육체가 깨지기 전까지는 회개할 기회를 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거지만 사탄, 마귀, 천사들은 누구한테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서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의 요소,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 누구한테 꼬임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나쁘게만 생각 말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자유지를 써야지 반대 방향으로 자유지를 쓴 것은 나를 지옥에 보내주세요 라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자유지가 있으니까. 자유지는 3단계로 변합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인간의 자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단의 마귀의 외부적인 영향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지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대신하여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믿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죄된 본성,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어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루터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느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지밖에 없다. 이것을 노예 의지다. 죄와 마귀에게 영원토록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교리를 만드는 게 루터입니다. 그 루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후손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 의지만 있을 뿐이지 공정한 상태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라,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오늘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인간이 그렇게 떠나 그 죄를 짓는 것,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서 떠날 수 없다고 하는데 떠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고 말하겠어요? 떠날 수 없는데 내가 눈빛 빠져서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으면 좋겠다? 백날의 번째 되겠습니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런 거지. 떠나 살 수 있으니까 떠나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비록 타락은 했어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붙잡을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정도 선택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서 내가 죽지 않아도 그분의 죽음으로 나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없다라는 것이 루터예요. 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없다. 이것이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하나님 뜻과 역행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느 날 음성을 듣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아니야 나는 추복을 믿고 살겠어, 자기는 지옥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데 왜? 자기가 본인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 있었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줄 때 그때는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생명을 선택하라는 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그러겠죠. 그죠? 선택할 수 없는 사람에서 선택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그 생명을 선택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의지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라고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의지할 수 있는 능력도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이것이 결국에 루터가 시작이 되어서 칼빈의 완성이 되게 되는데 예정론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것으로 완성이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제시해 줄 때 그걸 붙잡게 되면 너가 살 수 있다라는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인간의 상태가 있어 타락했어도 이 타락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유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유지조차 없다는 것이 노예의지고 이것이 루터가 만든 교리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훨씬 더 죄된 본성부터 벗어나 있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선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하고 선택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양심이 깨끗해져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해지므로 선한 양심이 되어서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성경책 안 읽으면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해주고 내 안에 장치를 하나 더 준 거 아니에요? 성령이란 장치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들어와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아 마음껏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사망을 선택하는 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마지막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말을 한 것은 15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리요? 그럴 수 없네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서 우리는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죄된 본성, 예수 믿기 전에는 죄된 본성이 더 많았고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더 사망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를 불러주시고 초청할 때 그걸 붙잡을 정도의 자유지는 남겨뒀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죄가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이 우리 이끌어 가는 것보다 성령의 소유기 육체의 소유기보다 더 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일부러 취하려고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나는 십일조를 드려야 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나는 전도를 해야 돼. 나는 기도를 해야 돼라고 스스로 일부러 붙잡지 않은 한 우리는 사망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믿기 전이나 믿기로 똑같은 마찬가지. 우리의 선택지는 또 자유지 또 두 양당 간의 어떤 것을 결정하게끔 우리에게 오늘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무엇을 선택할 거냐? 내가 기도할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손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북한에 먹히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자유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라고 하는 자유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너희 앞에 두었다. 사망과 저주. 이걸 너희 앞에 두었다. 이제 너희 선택지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오늘은 기도를 선택하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까 말 거냐. 누가 떠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 가족의 영원하고 가치 있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영혼을 위하고 이 영혼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고생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선택해 가는 거죠. 그것은 누가 등 떠민다고 될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자유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오늘 이것은 우리는 항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겠는가, 육체는 자꾸 쉬라 편안해라 쉬자 이렇게 하지만, 육체의 쾌락을 즐기라 하지만 아니야 라고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사람이 많아질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데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행복을 찾게 됩니다. 섬겨주지 않으면은 섬겨준 사람이 없는데 절대 행복 없어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때,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 행복을 느끼게 되므로 하나님의 뭔가인가를 알게 될 때 자신도 또 섬겨서 희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아무런 섬겨주지 아니하고 예배 안내도 안 해주고 밥도 준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은 우리도 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정성과 희생이 들어갈 때 그걸 보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질 거예요. 문 닫을 겁니다. 다 힘없어요. 문 닫을 거예요.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기도를 섬기고 먼저 나와서 섬기고 내 육체를 처복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될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사 우리 희생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남들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하늘에서도 상급받고 여러분도 선택지가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면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유지의 선택이 인생에 세 번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 타락하고 성령을 받기 전 받기 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항상 선택지는 우리에게 양당간에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으니 더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으나 스스로 우리가 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을 떨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어찌하든 내 육체를 더 복종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붙잡을